보기에는 깔끔한, 마치 테니스 라켓을 하나 사면 줄 것 같은 그런 테니스 라켓 커버처럼 보이지만 마치 투어 가방 마냥 레자로는 거뜬히 들어가고 수납 공간 또한 상당히 많은, 약간의 빚짐은 걱정 없는 생활 방수 기능에 필요에 따라 라켓 수량을 조절해서 여러가지 용품들과 함께 수납이 가능한 그런 테니스 가방이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길에도, 출근길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라켓 커버에 이어서 많은 동호인분들과 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탄생한 테니스 매트로 유틸리티 슬링백을 소개합니다. 테니스 가방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테니스 매트로가 2019년 라켓 커버를 만들고 나서 많은 동호인분들 그리고 매장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피드백을 좀 받아서 테니스 가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휴대성이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테니스 가방을 활용을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장단점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 니즈들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산된 테니스 가방이 바로 이 유틸리티 슬링백입니다. 오늘은 이 유틸리티 슬링백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들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이쪽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테니스 가방에 필수로 갖고 다닐 정도의 테니스 라켓, 테니스 화, 테니스 공, 그 다음에 여분의 그립, 뭐 이 정도를 가방에 넣고 다니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에 대체 얼만큼 수납이 되는지 한번 실제로 넣어보겠습니다. 이 가방의 가장 큰 장점은 수납력이죠. 가방이 이렇게 작다가 용량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라켓을 따로따로 넣을 수 있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립이나 아니면 뭐 여분의 공들 뭐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 중요한 소지품이나 아니면 뭐 댐프너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 있는 히든 포켓은 메고 다녔을 때 여기 핸드폰이나 지갑 이런 나의 소지품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유롭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맸을 때 좀 전에 설명드린 히든 포켓. 히든 포켓은 이게 팔이 여기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쑤셔 넣을 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지퍼의 각도, 그다음에 주머니의 각도 이런 것도 계산했어요. 그래서 주머니가 그냥 이렇게 자크를 넣으면 바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손을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아주 부드럽게 아주 쑥 들어가죠. 그래서 막 모양 빠지게 이렇게 막 이렇게 어깨 들어가죠. 이렇게 안 빼도 돼요. 그냥 바로 손만 탁탁탁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보세요? 아, 예. 아,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라켓 네 자루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테니스화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들어갑니다. 신발을 넣는 건 흰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들, 필요한 공들을 그냥 바로 넣어줍니다. 신발 넣으면 돼요? 대신에 클레이 코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신발 주머니를 꼭 싸서 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냥 넣으면은 또 신발이 또 안쪽 안에가 또 흙 때문에 또 개판이 되거든요. 안 들어갈 것 같지? 제가 해봤죠. 보는데 이렇게 해서 굳이 나는 신발을 모든 내 테니스 용품을 다 이 가방 안에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넣으실 수 있어요. 신발까지 약간 좀 모양이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긴 한데 또 저는 일부러 좀 발목이 높은 테니스화를 넣었는데
일반적인 그 테니스화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발이 막 320이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라켓 4개에 필요한 공, 그립이 들어가고, 만약에 라켓 4자루까지 갖고 다니실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라켓 2자루 플러스 테니스화까지 들어간다는 점. 정말 기가 막힌 수납력, 작다고 용량을 타협하지 않는 유틸리티 슬링백. 또 하나의 장점을 소개해드리면 이 라켓 가방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점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방을 만들되 예뻐야 되잖아요. 너무 막 이렇게 투어 가방을 맸을 때 그 가출 느낌의 그런 큰 가방이 아니라 이렇게 굳이 크로스를 아니더라도 이렇게 메고 다녀도 진짜 이쁘거든요.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도 약간 패셔너블한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런 디자인에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도 운동하러 갈 때도 가볍게 아주 가벼운 발걸음에 이 라켓 가방 하나면 충분히 여러분의 패션 센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유틸리티 슬링백을 한번 살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 가방의 어떤 가장 필요한 기능들만 잘 압축을 해서 정말 가방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실용적인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가방들은 테니스 메트로 홈페이지나 아니면 가까운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유틸리티 슬링백과 함께 코트장 인싸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테니스 메트로였습니다.